지난 3월 PD수첩에서 방영했던 쓰레기 대란 1부에서는 2년 전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 실태를 최초 고발했었죠.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폐기물이라는 게 돈이란 뜻입니다. 네. 불법 쓰레기 사냥꾼들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야산에 함부로 버리거나 몰래 버리고 도망가면서 돈을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이 있고요. 그리고 환경부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쓰레기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주로 지적할 겁니다. 빌려간 놈은 인절도 안 주고 방치해 놓고 꽉 채운 다음에 돈 받고 나가야지. 한결에는 상대가 없거든요. 소리 좀다 알고 왔으면 좋겠는데 소영이가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. 소영이 더 있는 애들이 한번 꺼져. 말세형 말끔 드시 애들은 돈이 없는 거야. 예,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. 지금 뭐 환경부가 집계한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네. 전국에 235개, 200개가 쓰레기산이요? 넘습니다. 네네, 1톤 이상 쌓인 곳이 200개가 넘고요. 네. 그리고 그 양도 마마해서 지금 120만 톤입니다.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, 네. 환경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, 그동안? 뭐 정부에서도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뭐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올바로라고 합니다. 올바로. 예. 문제는 뭐냐면요. 네. 강제 시스템이 없어요.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요. 자발적으로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등록을 하겠습니까? 안 하죠, 네. 당연히. 이렇게 불법적으로 버린 사람이 나 불법적으로 버렸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올바로 시스템이 있지만 네. 상당히 허수가 많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. 오늘 저녁 11시 PD수첩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